주변의 지형은 물론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이 지도는 모기섬을 탈출해야 하는 병만족에겐 꼭 필요한 보물지도입니다. 형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아닌가요? 파일럿 베이 여기 있네요. 파일럿 베이. 여기? 네, 여기. 가재가 여기보다 더 커, 여기보다 더 큰 가재가 있네요. 여기 모스키토 그림을 그려놨어요. 모기 하나만 크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겉먹고 가는 데는. 또 이쪽에, 병만족 땅 쪽에. 참치? 참치. 참치. 여기는 왜 접근 근지예요? 이거 뭐야? 이거 악어야? 악어가 있구나. 악어가 여기 접근 근지. 그쪽은 이제 병만족한테는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 그렇게 많나 보네. 그럼 자 그러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이 섬을 만약에 버리시고 다른 섬을 가시려면 이동 수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병만족을 위해서 병만족 배를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왜 돛을 갖고 왔어요? 엔진 주시지. 엔진이 없어. 이왕 주실 거면 어디로 가요? 잠깐만. 아니,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저거는 내가 봤을 때 저절 일로 올라 그러는데 지금 일로 못 오고 저쪽으로 다시 가고 있잖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거라도 어디야? 그러니까요. 여기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 오늘 저녁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지. 가시죠 그럼. 네. 바로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네.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어디입니까 형님? 그렇죠. 퍼키로 가시죠. 퍼키. 가자. 와. 옮겨줘. 캐리비안 해적이 된 느낌? 해적선. 해적선에 높이 솟아있는 이 돛 있잖아요. 돛이 달려있는 배가 왔을 때 와 이건 영화다. 멸망하는 지구를 피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그런 느낌. 만화 영화 원피스라고 있거든요. 제가 루피가 된 느낌. 우와 이게 좀 정글에 막 써있고 해적처럼 해골 막 딱 그려져 있고 막 고무고 하면 막 고무고 하면 늘어날 것 같아. 거기는 또 뭐가 있을까? 걱정돼. 모기를 엮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를. 모기? 어. 그렇지 않을까 오빠? 숲까지 가는데? 여긴 늪지가 있었잖아요. 늪지만 없으면 모기 없는 거야 진짜. 아. 그리고 서울 보니까 되게 작은데. 이게 홍콩 표시 아니야? 그러면 터키의 앞바다잖아. 이렇게 이쪽 넘어가 수심이 나쁠 수도 있어. 저기 앞이야! 저 앞쪽에 보이는 거! 저거요? 어! 형 근데 섬이 너무 차가운 거 같아. 아니 맹글로브 나무가 있는 거 같아. 섬에 맹글로브 나무가 있는 거 같아. 어? 저 맹글로브 섬 같아? 맹글로브 없어. 아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거의 야자나무야! 우와! 섬에! 섬에! 헐... 방파제라고 하기는 조금... 무덤 같은 거. 멀리서 봤을 때 대보리인 줄 알았어. 섬에! 섬에! 멀리서 봐도 야 저거 홍콩 모양 아닌가? 약간 괴기스럽기도 했어요. 마치 일부러 이렇게 누가 막 갖다 놓냐? 이 홍콩 무덤들이 많아요. 멀리서 볼 땐 너무 좋았어. 가까이 올수록 좀 을씨년스럽지 않나? 이 안에? 저는 아직도 조금 약간 보면 이게 괴기스러워요. 약간 진짜 해적들이 와서 뭐 머물었던 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요 솔직히. 뭐가 있을까 또.
섬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